네, 경제편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주 증시는 살짝의 조정이 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의 분위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지난주 우리 증시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예. 아시아 증시 자체가 조정이었고 뭐 뉴욕 증시도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. 그렇죠. 전반적인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? 일단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이 금리겠죠, 또. 좀 긴축이 이제 완화된다. 그죠. 이렇게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많은 이제 전망을 해드렸었는데 그런 이제 기대감도 있을 거예요. 그런데 또 미국 연준의 상황, 또 미국 현지의 지표 상황을 보면 꼭 그렇지만 않네. 그죠. 이렇게 되면서 여의도역에서 못 내리고 한 마포역이나 이 네. 공덕역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아주 멀리 가는 건 아니겠지만 네. 원래 내리려고 했던 예상했던 이 정차역에서 네. 못 내리는 거는 상당히 또 불확실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. 이러다가 마천까지 가겠어요.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. 네. 네. 그래서 대체적으로 뭐 아시아 정시도 영향을 받았고 뉴욕 정시도 마찬가지로 타격을 받았습니다. 이 긴축 공포가 재점화됐다. 특히 이제 우리가 CPI 지수도 CPI 지수지만 CPI 지수도 약간 불안하기도 했었고요. 또 중요한 게 이제 PPI 지수, 그렇죠. 생산자 네. 물가 지수가 기존 예상치를 상회했다. 그 이야기는 이제 결국 우리가 뭐 베이비 스텝 정도는 모르겠는데 빅 스텝 더 공포스러운 건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겠죠. 자이언트 스텝까지는 안 가더라도 빅 스텝이 예상된다. 이것만으로도 뉴욕 증시도 인플레 지표 여파로 1%대 하락 이제 폭이 나타났는데 가장 큰 이유는 그거겠죠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게 이제 마천역까지는 안 가겠죠. 자꾸 이제 5호선으로 말씀을 드린 이유인데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내려야 될 역에 못 내리면 그쵸. 그 불안감은 분명히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런 조금 불확실한 상황이다.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이제 계속 또 영구히 안개냐 그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투자자 심리에서는 약간의 우리가 이 불안 심리가 작동하더라도 그건 고스란히 정시로 또 수시로 반영이 되는 것이거든요. 지금은 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. 봐야 되겠죠. 아무래도 뭐 금리 인상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좀 우려가 나오는 이유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그만큼 증시에 들어오는 자금 자체가 좀 묶이기 때문에 시장은 살짝 좀 겁을 먹은 듯한 네. 모습인데 연준 인사들이 잇따라서 매파적인 발언들을 꾸준히 내놓고 있습니다. 사실 연준 인사들은 꾸준히 매파적인 발언들을 내놓았는데 그렇죠. 지난주 시장에서 조금 더 좀 집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. 주말 사이엔 또 한 연준 인사가 인플레이션 여전히 우리 목표치 2%대다라고 예.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좀 안 좋았거든요. 전반적으로 이 위원들이 여러 가지 좀 이러한 발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. 그렇죠.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이 미국 연준을 바라볼 때는 미국 연준은 경기 활성화가 최우선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정부로 봤을 때는 어떻게든 경기가 좋아지고 또 미국의 의회 쪽을 봤을 때는 뭐 미국 경제가 좋아지는 것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분명히 있고 목표가 있겠죠. 그런데 연준위원들이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 거시경제 나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숲을 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미국 연준위원들의 목표는 뭐겠어요? 물가예요.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것. 그 통화정책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연준위원들이 어떻게든 뭐 바이오나 또는 IT나 반도체를 살리자. 이게 아니라니까요. 여러분들이 그 생각에서 일단 벗어날 필요가 있다. 그렇다면 대체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연준 위원들의 뭐 이게 우리 말로 또 이 뉘앙스를 이해를 하려니까 이름 자체도 좀 무시무시하네요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너무 이 피봇 자체, 국면 전환되는 지표 자체를 너무 낙관적으로 봤던 거예요. 근데 자, 이름만 해도 매스터. 네.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인데 네. 이 미국에는 지방에도 이제 연은 총재가 있습니다. 지역 총재인데 빅스텝이 열려있다. 이런 발언을 했고 가장 우리 국민들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외에 알고 있는 이 연준 지역 연은 총재가 아마 블러드일 거예요. 블러드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네. 아니, 이름부터 무서운데 네.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죠. 빅스텝 가능성. 이 오랫동안 지금 연은 총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일단 블러드 같은 경우에는 투표권은 없는데 계속해서 이 발언 자체가 비중이 있는 이유가 그동안 굉장히 굵직한 이력을 이 연준에서 가지고 있다. 그래서 이전에 이창용 하는 총재 이전에 이주열 총재하고는 또 서로 만나기도 하고 막 이랬었어요. 블라드 같은 경우에는.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
빅스텝 가능성을 언급했단 말이에요. 그 이야기는 그렇다면 0.5%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. 3월에 FOMC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. 올해 금리 인하가 되는 거 아니냐. 적어도 한 5, 6월에는 생각했던 그 기대감 자체가 좀 식혀져 나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초래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. 사실 이렇게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지난해에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그런데 뭐 최근 들어서는 경기 침체 자체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안 되다가 예. JP모건이 지난주에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시장이 지금 살짝 과열된 상태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지표 자체는 좋은데 이 앞으로 한 세 달 후에는 예. 이 소비자의 지출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았더라고요. 그렇죠. 이게 무슨 뭐 닥터 둠도 아닌데 네. JP모건이 세게 한 방 때렸어요. 여러분들 지금 미국의 은행은 넘버원이 JP모건입니다. JP모건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제 좀 정시가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약간 들썩이는 게 이게 부양이 아니다. 결국 경기 활성화가 아니라 경기 침체 전에 살짝 가열되고 있는 것이다. 그러니까 이제 냄비가 이제는 이 더 이상 끓지 않기 전에 바짝 끓어오르는 그런 단계다. 이렇게 좀 쓴소리를 냈어요. 네. 근데 일단 내용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JP모건 관련돼서 지금 뭐 넷플릭스도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뭐 인수 자체가 크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최근에 또 화제가 된 적도 있었죠. 그러니까 JP모건을 믿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은 일단 참고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. 투자 의견이니까요. 예, 왜냐하면 낙관론자가 있으면 또 비관론자도 있습니다. 하락론자들도 있는데 경기 침체 직전의 과열로 투심을 지적을 하고 있다. 지적을 하고 있는 또 그런 상황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요. 부정적인 시각에서는 인플레이션은 지속될 것이다. 중앙은행의 연준의 각국의 중앙은행의 대책도 임박해 있다.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. 무슨 얘기냐면 또 몇 달 내에 또 소비 지출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. 그러면 이제 그게 리세션, 경기 침체가 되는 것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월가 쪽에서 솔솔 나오는 이야기는 그동안에 이 1월 랠리를 타고 좀 올라갔던 이 소매주들을 좀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. 이런 조언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JP모건의 뭐 조언을 우리가 100% 신봉할 이유는 없습니다. 그런데 지금 JP모건의 뭐 미국 최대의 은행이니까 JP모건에도 많은 투자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들의 대체적인 전망은 지금 1월 랠리가 있고 증시가 조금 끌어올랐던 것은 경기 침체 직전의 현상이다.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좀 부정적인 좀 하락의 방점을 두고 시장을 조명하는 그런 시각이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은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. 네, JP모건이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내놓기는 했습니다만은 네. 만약에 미국 쪽에서 경기 침체가 나오면 또 중국 쪽에서 견인을 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. 전망까지 함께 나오고 있더라고요. 일단 이 부분은 뭐 가능성이기 때문에 네.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낙관론도 있어요. 네. 그죠. 그렇다면 긍정적인 부분도 나오고 부정적인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사실 뭐 시청자분들이라든지 투자자분들은 꽤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. 앞으로 시장은 어떤 지표를 좀 보고 대응을 해보면 좋겠습니까? 제가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또 저도 오랫동안 지켜봐왔던 이런 전문 관련된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네. 뭐 긴축 완화 기조, 완화 기조도 완화 기조지만 이제 긴축하는 것을 중단하는 기조로 가는 건 맞아요. 그런데 네.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느린 속도로 완만한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. 일단 미국 연준도 지금 빅스텝 이야기가 나오니까 0.5%포인트 3월 FOMC 때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. 네.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번 주입니다. 우리 23일 날 하는 금통위가 있는데 안 올릴 가능성이 대체 또 높다는 이야기가 그렇죠. 나오긴 해요.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고 상황스러운 결정일 수도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24일이 중요합니다. 바로 미국의 PCE 지수입니다. 개인 소비 지출인데 제가 항상 우리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미국 연준은 CPI보다는 이 PCE 지표를 더 이 비중 있게 본다는 말씀을 드렸어요. 과연 이 지표가 조금 더 올랐을 거로 전년 동기 대비 또는 전월 동기 대비 올랐을 거로 봐요. 그런데 그 수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는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대체로 긴축이 중단되거나 완화되는 국면으로 가고는 있는데 우리 기대보다는 느려질 전망으로 보입니다. 네.
아무래도 사실 경기 불확실성이 현재 시장의 불안감을 가장 크게 좀 올리고 있는 사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 수요 때문인지 최근에 네. 철강이라든지 화학 쪽에 대한 의견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. 저희 앞서서 굿모닝 세븐 이 굿모닝 뷰 시간에도 연결을 하셨던 분께서 지금 철강업 쪽이나 석유화학 쪽을 봐라라는 의견 전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좀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. 그렇죠. 이제 당장 뭐 주가에 반영됐다 안 반영됐다를 떠나서 네.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하실 분도 있습니다.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아니 배 소장님 주가 좀 보세요. 지금 내려간 곳도 있어요.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런 전망들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지만 뭐냐면 기본적으로 왜 지금 석유화학이나 철강이냐. 경기는 이제는 봉쇄를 해제하고 리오프닝이 되면서 미국이든 중국이든 동남아든 일본이든 유럽이든 호주든 조금씩 조금씩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. 그럴 때 기본이 되는 게 뭐냐. 에너지, 석유화학, 철강 쪽은 살아날 수밖에 없다. 원재료 쪽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계속 이익이 쌓여있는 기업들은 그래도 또 조금 가라앉을 때도 또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모멘텀이나 또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이 동력이 쌓이는 것이거든요. 그런 쪽을 여러분들이 봐달라. 그래서 지난해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수익을 올린 것이 에카천연가스를 수입하고 공급하는 업체. 그렇죠. 이원이나 SK가스 가스 쪽도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또 올 수가 있는 것이죠. 오는 겨울에도. 그다음에 우리가 화학적으로는 지금 새로운 투자를 하면서 성장 모멘텀을 만들고 있는 쪽. 롯데케미칼은 제가 늘 강조드리는 종목이고 또 GS에너지와 합작사가 만들어져요. 이것도 본격화되고 있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하나솔루션은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실적이 개선됐는데 미국 시장이 좋아지고 있는 이유는 무슨 이유 때문에 중국을 배제시켜주는 것 때문에 이제는 수익성이 생겨나는 기업이 바로 하나솔루션이다. 최근에는 둘째 김동원, 셋째 김동선 쪽으로 또 경영체제도 옮겨가요. 물론 뭐 또 동원 동선에 대해서는 뭐 말들도 있긴 합니다만 네. 또 형인 김동관 회장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그렇죠. 그것도 조금 기대감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자,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경제성장 둔화에도 에너지 수요 줄어들까요? 늘어날까요? 늘어납니다. 그러니까 쓸 건 쓸 수밖에 없다. 더우면 에어컨 틀어야 되고 추우면 난방기 켜야 됩니다. 난방비가 어떤 건. 또 이제 또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 증가된다라는 거. 여러분들이 석유화학이나 에너지 쪽을 조금씩 조금씩 포트폴리오의 비율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 보는 것도 투자에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참고가 됩니다. 네,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또 했던 이야기와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네. 음식료업 쪽에 대한 뭐 투자 의견이라든지 관심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. 특히나 뭐 많은 기업들이 최근에 제품의 가격을 올리고 있고 그렇죠. 이에 따라서 뭐 익스프레드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예. 어떻게 보시나요? 최근에 그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있죠? 많죠. 자, 100원 도르면 안 먹을 거예요? 그래도 먹을 거예요? 먹죠. 무조건 먹죠. 그렇죠? 네. 200원 올라도 아마 눈 질끈 감고 먹습니다. 500원 올라도 아마 먹을 것 같아요. 네. 너무 선을 넘는 것 같고요. 네. 네. 자,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꼭 먹어야 되는 건 조금 올라도 그 가격이 맞습니다. 반영되는 것이거든요. 네. 그게 우리가 다른 건 좀 옷 같은 거는 안 입고 말지. 물론 이제 뭐 식사도 좀 안 먹고 말지 좀 줄이지 않지만 꼭 먹어야 되는 건 먹어야 돼요. 좋아하는 아이스크림, 음료수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어려운 불확실성 국면 속에서도 재과나 식음료 쪽은 계속해서 좀 유지될 수밖에 없다.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열어둘 필요 있는데 짧게 요약을 해드리면 뭐 롯데 계열사가 전체적으로 좀 주가가 부진한 가운데 롯데 재과는 또 성장을 하고 있어요. 그런 부분도 보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재과 및 빙과류가 이번 2월 1일 날부터 이제 가격을 인상했어요. 그것도 가격이 흡수되고 반영되는 것도 수익으로 옮겨갈 수 있다. 그 다음에 오리온, 뭐, 농심, 오뚜기, 또 롯데제과, 대상, SPC,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업들이 조금 꾸준히 그래도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런 부분들. 또 식음료 관련된 부분도 화장품에 살짝 부진했지만 LG 생건이 또 음료수 쪽으로 또 건강음료 쪽으로는 계속해서 편의점도 공략하고 있는 점들, 뭐 동서나 커피가 있죠. 또 이제 더워지면 올여름이 더 더우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쪽. 그다음에 이제 뭐 롯데 치성음료도 마찬가지일 테고 이런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꾸준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기업, 또 재과나 식음료 쪽이라는 것도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
네, 알겠습니다. 전반적인 시장 상황 함께 짚고 왔습니다.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